흡입 압축 폭발 배기하는 동안 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하는 동안 그 압력과 그 다음에 체적은 어떻게 바뀌냐는 거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제 피스톤을 눕혔습니다. 눕혀가지고 자,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는 거지. 여기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갈 때 흡기 밸브가 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공기가 빨려 들어오겠죠. 만약에 얘를 닫고 나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막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 압력이 저 연소실 안에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꽉 모아놓고 밑으로 당기면 여기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여러분 숨 어떻게 쉬는데요? 숨 쉬는 거 어떻게 숨 쉬세요? 이거 폐를 키우잖아. 폐의 부피를 늘리잖아요. 폐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은 밖에 압력보다 몸 안에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몸 안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차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놔둬놓고 얘를 당기면 체적은 커지죠. 부피는 커지잖아. 부피는 커지지만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흡기 밸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 흡입 행정이에요. 자, 그러면 흡입 행정일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거를 지압 선도 혹은 PV 선도라고 하는데 보세요. P는 뭘 얘기한다? Pressure, 압력을 얘기합니다. 압력. V는 Volume, 뭐? 체적을 얘기합니다. 부피. 그러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되는 동안,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되는 동안 체적과 압력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자, 흡입 행정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5번에서 1번으로 가죠. 왜? 체적은 커지는데 압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체적은 커지죠. 체적이 X축으로는 올라가는데 Y축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압력의 변화가 없죠. 왜 없는데? 압력의 변화만큼 공기가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흡입행정이라고 얘기하죠. 흡입행정. 자, 그 다음에 압축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압축할 때는 뒤에서 얘가 피스톤이 올라가는데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다 막혀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부피를 줄여나가면 체적도 작아질 뿐더러 압력은 어떻게 된다? 압력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뭐다? 압축입니다. 압축인데 만약에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이 있으면 어느 게 압축 압력이 높아야겠어요? 왜? 고온 고압에서 자기 착화해야 되니까. 불꽃 점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 압력을 가하는데 훨씬 더 높게 가는 거죠. 뭐가? 디젤 엔진이. 훨씬 더 높게. 디젤 엔진. 고속 이렇게 디젤 엔진.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압력을 높게 가합니다. 자, 그다음에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얘는 무슨 점화 방식? 불꽃 점화 방식. 얘는 가솔린이라고 보면 되겠지. 나왔네. 얘는 가솔린. 얘는 뭐다? 디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압축해 놓고 불꽃을 딱 튕기는 순간 순간적으로 화염이 생기면서 압력이 순간 높아지게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그러면 얘가 폭발이 돼가 피스톤이 움직이기 전에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진다고. 순간적으로. 즉 뭐 체적이 바뀌기 전에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압력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연소할 때 체적의 변화가 있다 없다? X의 변화 있어 없어? 체적의 변화 없이 압력만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뭐 정해진 체적 사이에서 일어나 연소가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무슨 사이클? 정적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적 사이클 엔진은 뭐에 해당된다? 불꽃 점화 방식의 엔진, 가솔린에 해당이 됩니다. 가솔린 엔진. 자, 그럼 얘는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한다? 흡입 똑같이 하죠? 압축할 때 높은 압력으로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놓고 어떻게 한다? 연료를 뿌리는 거지, 뿌리는 거. 자, 뿌리는 족족 불꽃이 붙는댔죠. 자기 착과. 근데 한 방에 라이터 같은 걸로 탁 튕겨가지고 빵 터지는 거라. 연료를 어떻게 긴 시간에 의해서 뿌리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긴 시간 동안 뿌리는 족족 어떻게 한다? 연소가 되는데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피스톤이 벌써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예를 보시면 압력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가면서 체적만 밀려나가는 거예요. 왜?
분사하면서 분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벌써 피스톤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압력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압력을 변화 없이 체적이 바뀌는 이런 연소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정해진 압력을 가진 사이클, 정압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복합이라고 돼 있어요. 복합은 뭔데? 정적 구간도 있고 정압 구간도 있죠. 이게 연소할 때 이걸 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 정적.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정압이라고 했잖아. 정적과 정압이 같이 있어가지고 연소가 이루어지는 사이클을 뭐라고 한다? 복합 사이클. 혹은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어디? 고속 디젤 엔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연락하체 사이클은. 그래서 구분을 지으시면 돼요. 자, 가솔린 엔진은 무슨 사이클? 정적 사이클.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한다? 오토 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속 디젤 엔진. 그냥 일반 과거의 저속 디젤 엔진은 무슨 사이클? 정압 사이클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고속 디젤 엔진은 뭐다? 복합 사이클 혹은 뭐?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저 그래프 끝모양, 즉 2번에서 3번, 이거는 2번에서 4번까지 가는 요 모양만 보고도 무슨 사이클인지 얘기하실 수 있어야겠지. 요 모양만 보고도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연력학적 사이클을 플래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흡입, 압축, 그 다음에 뭐 뻥 폭발, 폭발해서 그 다음에 뭐 배기. 예, 네. 얘는 뭐예요? 자, 흡입, 압축 가해가지고 어떻게 연료 뿌려지면서 천천히 가죠. 그 다음에 폭발, 배기. 이게 무슨 사이클? 정압. 얘는 정적. 얘는 뭐다? 복합. 자, 속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정적과 정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요 그 그래프 3개 PV선도 혹은 지압선도로 가는 그래프를 보시고 각 사이클별